저희가 항상 이렇게 출연하면 잘 될 거예요. 형은 이제 5월부터 방송 나간다. 잘생겼어, 약간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해야 되나? 쇼비도 보니 쓰리 자랑스러워요. 우상 할지도 몰랐어요. 어느 날 촬영 오라길래 가면 되면서 갔는데 힙합 스웩 힙합 스웩 이런 것만 잘라서 나가겠죠. 힙합 스웩 힙합 스웩 요 이런 거 나가겠죠. 그러지 말아요. 확. 혹시 연예인이시죠? 네, 누군데요? 데드 실업하고 작곡가입니다. 프로듀서. 저희가 외모로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. 근데? 잘생긴 거지. 귀엽고 섹시한 거지. 농담 아니에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어. 그냥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지. 잘생겼어. 응? 잘생겼어. 고마워. 힙합 조상님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조상님이요? 아니 조상... 그러니까... 힙합... 죄송합니다. 제가 아니, 죄송합니다. 제가 이상해지잖아요.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둘이 만난 지 한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불편하십니까? 아니요. 아니, 진짜 영광입니다. 아, 네. 영광입니다, 형. 어색하신가요?